연초 유럽 시장에서 폭스바겐, 도요타 등 경쟁업체들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의 판매 상승세가 두드러진다.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EU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6% 감소한 100만 3천 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 유럽 브랜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 현대차와 기아차만 전년 대비 각각 17.1%, 31%의 판매 증가세를 나타냈다. 이에 따라 현대 기아차는 유럽 시장 점유율로 5%를 기록, 도요타 4.8%, 와니산 4.6% 등을 제치고 올해 판매 전망을 밝게 했다. 유럽 메이커별로 폭스바겐은 판매 플러스 1.6%, 가주춤했고 PSA 마이너스 14.6%, 르노 마이너스 24.6%, 피아트 마이너스 15.9% 는 판매가 급감하며 고전했다. GM은 세보레 판매 증가 플러스 26.5%에도 불구 오펠의 부진으로 마이너스 27%, 전체 판매가 13.8% 감소했다. 현지 업계는 EU 전역의 경기 둔화 전망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4개월 연속 감소 및 감소세 심화되고 있다 고 전했다. 한편 지난해 EU 총 판매는 전년 대비 1.4% 감소한 1,357만 4천 대를 기록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연속 하락 중이다.